1월 13일 그곳에 가면 3회차 역사의 현장 일제강점기에 포항 우현동의 마장골 장수골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일본 애들이 그 동해 중부선 부산을 기점으로 동해안을 따라 온산까지 철도를 연결 군대 물자 일본으로 나르기 위해서 건설하려다가 말았던 제도를 놓기 위해서 준비한 지금은 여기 이제 최선을 그 우현동인데요. 우현동. 우회남은 마당지가 있고요. 옛날 말을 빌렸던 곳이라서 인공 그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그 많은 시민들이 그 힐링하는 장소가 되어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 요 위로 이제 그저 개들 놓기 위해서 저 앞에 보면 이제 작은 굴, 굴을 또 뚫고 저 앞에 나가면 큰 굴, 일명 또 산을 그렇게 넘어서 가기 위해서 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 둘다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있는데 오늘 큰불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철로를 놓고자 했던 예, 현장입니다. 저기 가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이제 끊겼는데, 저기 이제 터널을 얘들이 터널까지 다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과 동시에 얘들이 이제 예, 공사를 중단하고, 전부 다 철수를 했죠. 여기 이제 장수권. 여기 현장 구역으로는 포항, 북구, 우현동입니다. 인가가 몇 채가 들어서 있고요. 여기 이제 장수골. 예, 요게 이제 현장 굴인데 지금 접근 금지해가지고 철제로 이렇게 예, 굴 입구를 막아 놨습니다. 자, 주위 한번 보시죠. 아마 굴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뚫어가지고 저 나가면 이제 그 끝에 입구 말고 터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역 주민들이나 저도 답사해 보니까 예, 끝나는 지점이 없습니다. 예. 이걸로 봐서는 중간쯤 이렇게 굴을 뚫다가 아마 애들이 이제 해방과 동시에 아마 다 그대로 도망갔다 해야 되나? 간통을 하지 못하고.